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딜레이 vs 특집. 네. 제 2탄 월러스 오디오의 ARP87 멀티펑션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누가 좋냐 하겠습니다. 시리즈죠. 그렇죠. 저희가 이 JHS의 핑크팬서 영상 이전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두 개의 딜레이를 시연을 해드렸죠. 네. 그때 이제 어떤 딜레이를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리뷰와 함께 사운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또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난 역시 이 제품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RP8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 월러스 오디오의 라인업에 추가가 된 이펙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해외선 이미 많은 인기를 끌었대요. 맞습니다. 멀티펑션 딜레이 페달임은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기능과 톤 메이킹 능력을 갖춘 페달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다양한 기능과 사운드를 담은 하이엔드 딜레이 페달이고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핑크팬서와 비슷한 사이즈. 네. 비슷한 디스플레이. 노브 구성, 네, 그렇죠. 탭템포가 달려 있는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그래서 붙였겠죠, 1대1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페달 오프 시 자연스럽게 딜레이가 유지됐다 꺼지는 트레일 모드 아니면 바로 꺼지는 모드로도 동작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이패스 스위치 또는 탭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주는 모멘터리 펑션 기능이 있어요. 혹시 그 누르고 있으면 그 대답 기능. 네, 맞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핑크 팬서와 조금 차별적이네요. 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9V DC암페어, 100mA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익스프레션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레벨 리피트 음의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네. 다음에 댐펜 리피트 음의 톤을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밝은 리피트 음이 생성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두운 리피트 음이 생성이 됩니다. 아니 회사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또 톤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냥 아, 이런 거 보면 이상해. 다음에 리피트 네, 리피트 음의 수를 조절합니다. 0으로 가게 되면 한 번 틱이죠. 똥. 네, 뭐 피드백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맥스에 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의 리피트 음이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레티오. 네. 템포와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X. 딜레이 리피트의 뎁스와 위드 값. 다시 말해서 깊이와 진폭을 조절을 하는 노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딜레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노브고요. 보시면 궁금했어요. A 아날로그고요. 아. D 디지털. L 로우파이. 아. S 슬랩백. 아. 네, 이거 저희가 그런 한번, 느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나중에 뭐냐면 네. 중간에 사운드가 걸리는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오프 스위치와 탭템포 스위치가 있는데요. 트레일 모드. 바이패스 모드는 페달이 꺼지면은 딜레이 리피트가 즉시 사라지는 모드고요.
트레일 모드는 페달이 꺼져도 딜레이 리피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모드인데, 페달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바이패스 스위치를 약 1초간 누르고 있으면 모드가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네. 변경이 됐겠죠? 된 건가요? 됐겠죠? 그리고 모멘터리 펑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이패스 스위치와 탭 스위치를 활용을 한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일시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스위치가 오프인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동안 일시적으로 딜레이 효과를 낼 수가 있대요. 어, 내가 밟고 있는 동안만. 그렇죠. 밟고 있는 동안만. 편하겠네요, 이거는. 어, 이건 편하겠네요. 그리고 스위치가 온인 상태에서 네.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이 X노브 값 최대 상태로 된다고 하네요. 따로 돌릴 필요 없이. 그래요? 그리고 탭 스위치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동안 리핏 노브의 값이 최대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앰프 터질 것 같은데. 네. 요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볼게 많네요. 네, 이 친구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운드부터 네. 이런 느낌이구나. 그쵸? 약간 핑크 팬서 다른데요? 그렇죠. 약간 저는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다크한 톤이 맞아요.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 역시 기타쟁이들이 느끼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노브를 돌려볼게요. 일단 디지털 딜레이부터. 네. 확실히 디지털 딜레이는 하이파이한 음색이 나오네요. 다음에 아날로그 딜레이. 네. 역시 현영과 제가 좋아하는 그쵸 로우파이. 로우파이 좋은데요. 자, 다음은 슬랩백. 이건 이렇게 테스트하면 안 되겠군요. 저희 이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의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일단 자, 아날로그를 한번 몰아볼게요. 딜레이로 먼저 가볼게요. 디지털 딜레이부터. 네. 자, 아날로그 딜레이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중간은 네. 중간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건지 디지털 딜레이에 좀 더 가까운 사운드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렵네요. 그렇죠. 제 생각엔 변화가 없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A부터 L 사이의 구간이 다 아날로그 구간인가?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멘터리 펑션을 네.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위치
오프인 상태에서 딜레이 효과를 잠깐 내는 거는 네. 사운드로 대체하면 되니까요. 엑스노브 값이 변하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네. 스위치가 온인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면 네. 한번 떼볼까요? 일단 지금 이 상태고요. 뭔가 달라지긴 하는데 달라지긴 뭐 하나 요걸 한번 돌려보죠. 그렇다면 X값 자체를 네, 요 느낌 그리고 아예 껐을 때는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가셔야죠. 한번 연주를 해보시겠어요? 네. 오, 예스, 예스.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휘감는 느낌도 들고 네. 엑스노브가 이제 제로가 되면은 맹꽁이 소리, 멸치 소리가 나고요. 꽝꽝꽝 이제 요 소리가 피드백으로 나왔고 엑스노브가 지금 만땅으로 갔을 때는 좀 더 두툼하고 원래 원소스 소리가 더 강하게 네. 피드백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은 뭐냐면 리피 값을 최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앰프가 터지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생각을 잘했네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왜 그런 공연 중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밟아주세요. 네. 한번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밟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고 이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넘치지 않게 잘 들어가 있는 이펙터 같아서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든 이펙터임이 분명합니다. 예, 이제 은총 씨께서 ARP87을 가지고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양질의 좋은 딜레이를 네. 만났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줄 평 네. 한번 주시겠어요? 되게 심플할 것 같네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필요한 기능만 넣었다. 네. 네. 그 핑크팬더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 한 줄 평이긴 한데 확실히 네. 좀 이성적으로나 약간 좀 기능적인 면을 더 네. 어필하게 되는 딜레이인 것 같고요. 정말 이 작은 사이즈에 그 이 월러스 이 회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어야 네. 뮤지션들이 잘 활용하, 왜냐하면 우리 이펙터 쓰다 보면 굳이 안 쓰는 기능인데 많이 달리는 거 많죠. 네네. 그런 군더더기 없는 거를,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잘 만들어낸 페달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표. 네.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때 계획표 이렇게 네네네네. 짜지 않습니까? 네네. 이억치가 막 들어가죠. 네. 6시간 공부하고 2시간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계획을 탄탄하게 짜면 목표에 이르는 게 쉬워지겠죠. 그렇죠. 이 이펙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계획해서 만들어낸 이펙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쓸데없는 기능들을 억지로 집어넣지도 않고요. 다루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무한한 커스터마이징이 또 가능한 그런 딜레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딜레이 그런 이제 껐을 때 네? 딜레이 타임 끊어지는 것과 이제 잔량을 남기는 그런 기능들 보면 굳이 따서 뭘 무슨 말인지 내가 이걸 왜 따 그거를 굳이 왜 따야 되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만 그러면 다행인데 되게 중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네. 뭐 아까 방금 뭐 핑크 펜서에는 옆에 토글이 달렸었지만 네네. 내가 테이프 딜레이로 전환하고 싶은데 뒤에 따야 되는 경우도 따야 있죠. 네. 그러면은 또 내가 테이프 딜레이 성향이긴 하지만 디지털 딜레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이걸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공연 때 두 곡이 섞이면 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한 소리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다 조절할 네. 수 있게 돼 있는 반면에 그런 기능들을 그냥 이 페달 조작만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점수를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이 0.5점이 더 높아진 이유는 핑크 펜서보다 좀 더 필드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든 핑크팬서도 잘 만든 페달이지만 얘는 사운드를 둘째 치고서 기획을 너무 잘한 네. 그런 딜레이였다. 정말 현영님이랑 이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점수 주는 건 달라도 네. 결국 느끼는 게 똑같은 게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소리 성향은 핑크팬서가 더 마음에 그쵸, 들어요. 그쵸, 네. 근데 그 사실 점수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네. 또 9.0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핑크 팬더는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아, 9.0이 된 거라면 네. 이 친구는 기획력이 그쵸? 너무 좋아서 너무 9.0인 거예요. 사실 소리는 핑크 팬서 더 제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핑크 팬서의 그 아쉬운 부분이 네네. 이 친구한테 다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까지 해서 저희가 세 편이 나간 거예요. 뭐냐면은 두 개를 같이 비교 시연한 동영상 하나 그리고 핑크 팬서와 이 ARP87까지 비교가 좀 더 쉬워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도 네. 네, 많은 저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쵸? 사실은 그 VS 영상 유튜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저희가 영어를 잘하면 다행인데 그 소리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2018년 되면서도 좀 느낀 부분이긴 한데 사운드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게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네네, 있으면서 네네. 반면에 사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국 거는 다 믹스가 네네. 마스터링이 다 돼서 나온 거니까 네네. 오히려 더 좋게 반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그냥 날 것 그대로 나가는 네네. 것이니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이 날 것 그대로의 소리에서 네. 자신만의 그 느낌을 찾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 네. ARP87 모델 리뷰를 해봤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